바닷가를 거닐며 산을 품은 바다를 봅니다. 우연히 만난 바닷가에 있는 큰 산, 산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려 노력합니다. 바닷가에서 만난 산,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우연이었습니다. 우리의 그림 그리기 또한 행복한 우연의 연속,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 구도가 좋아야 좋은 그림, 이와 같은 이론에 앞서 오늘의 그림 또한 참 쉽죠. 이어갑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모든 그림은 그림의 우연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한 아름다움, 행복한 우연, 해피 액시던트. 작가의 그림 또한 종이에 붓으로 손을 그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는 모습, 그것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우연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 그대로를 종이에 옮겨놓는 과정,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의 그림은 붓과 먹, 그리고 한지로 그림을 그리며 그러한 그림 도구는 어느 그림 도구보다 아주 쉽게 우연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림 도구입니다. 종이에 표현되는 먹선, 먹이 만들어지는 선들, 그 선들이 모여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 스케치라 하는 이 과정, 종이 위에 내가 본 그 모습 그대로를 옮기는 과정, 스케치. 우리의 그림은 이 스케치 과정에서 거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에 꼭 필요한 시간, 숨이 멎는 듯한 명상의 시간, 오늘도 그림을 그리며 그 시간, 행복한 우연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스케치를 하며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 그 중에 좋은 구도를 만들어 그림을 그리는 것 또한 약간의 이론적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양의 한국화의 좋은 그림 그리기 위한 회화 육법, 그리고 서양에서 좋은 구도의 요건들, 그 중에 하나, 오늘의 그림에서 패턴을 이야기해 봅니다. 모든 그림은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저 복잡한 산 모양의 바위들, 그것 또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 빠른 시간에 저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무늬의 반복, 패턴이 있어 모든 그림은 패턴으로 만들어진 반복되는 문양으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의 바위 그리기 이론, 그것은 준법이라 합니다. 바위의 모든 주름들, 그것들을 반복하여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만드는 것, 준법이라 하며, 이 준법은 서양에서 좋은 구도를 만들기 위한 패턴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바위 그리기 방법, 준법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사용하면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We don't make mistakes. We have happy accidents. 밥 로스의 명언. 우리는 절대로 그림을 그리며 잘못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붓을 들어 선을 그을 때 분명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보고 위안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간의 이론적인 바탕으로 약간의 기초 사용법을 통해 붓과 먹을 찍어 종이 위에 선을 긋고 그림을 그리면 모든 그림은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참 쉬운 그림 그리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풍경이라도 분명 그 안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의 반복 하나하나 채워가는 과정에서 상상 이상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붓은 붓이 갖고 있는 고유의 먹색, 다양한 먹색의 변화를 주어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그림이 거의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서양의 그림과 우리의 그림을 비교할 때 너무나 쉽게 우리의 그림은 상상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바로 밥 로스가 얘기한 해피 액시던트로 가득 찬 그것이 우리의 그림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도 의도된 선과 의도된 색으로 그림을 채워갈 수 없는 법. 모든 그림은 해피 액시던트로 우연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 주제 또한 우연한 만남. 바닷가에서 만난 높은 산, 깊은 계곡. 그것을 그림으로 옮겨 봅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모든 이들, 붓과 먹을 찍어 종이에 선을 남겨야 그림이 됩니다. 눈으로 그리는 그림, 그 결과물에 감탄할 수 있고 그것을 보는 단순한 감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선을 그어 그림을 그을 때 거기서 만나는 우연한 기쁨은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